오늘 드디어 10시부터 지금 오늘 단 하루만 아울렛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아울렛 행사하는 현장으로 저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시죠. 줄을 엄청 많이 서 계셨는데 그래도 선택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지금은 이제 결제를 하시러 다 쇼룸에 들어가 계신 것 같거든요. 다소 스크래치, 또한 뭐 이제 저희가 쇼룸에 이제 진열했던 상품들, 행사할 때 진열했던 상품들이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훼손이 조금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손에 이렇게 원하시는 상품을 하나씩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들이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상품 자체 하나하나 금액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똑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미 판매가 된 겁니다. C급만 해도 19만 1000원이 적혀 있는데 이게 왜 C급일까요? 완전 새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C급일까요? 얹었을 때 아 전선 연결이 안 돼갖고 리클라이너가 되는지를 못 보여주네. 아 그게 아쉽다. 그럼 저희가 침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 가격이 정말 엄청 착하네요. 옷장 95,000원, 책상 22만원 풀세트가 좋습니다. 평상 침대는 아무래도 이 구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벙커 구간이 있고요. 도어 자체가 180도로 완전히 젖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수납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한눈에 봐도 보입니다. 도어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고 무겁습니다. 밖에 저희가 진열되어 있는 주방 수납 또 그리고 또는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쓱 한 번만 훑어봤어요. 아 진짜 공간 너무 금액이 저렴하네요. 공간 박스 큰 게 지금 17,000원밖에 안 하고. 자, 멍지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방문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울렛 상품은 방문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떠한 상품이 이제 왜 B급으로 나와 있고 어떠한 부분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울렛 행사 상품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현장에서밖에 판매가 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 전 상품, 새 상품 아울렛 행사 등급품 상품이 아니라 전 상품, 새 상품 모두 전부 5% 할인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희 용인 쇼룸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전화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2부에서는요, 상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최저 금액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2부.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텐데 그때 경매에 참여하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권장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스스디 대표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매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낙찰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판매한 이 아울렛 제품의 가격인데요. 뭐 보시겠습니까? 아울렛 제품, 와 30만원 대박. 네, 현재 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할인을 해서 45만 5천원이에요. 와, 뭐 어찌됐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품의 입찰가는 8만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형 수납 침대 퀸 사이즈, 자, 책꽂이를 포함한 최저 시작 경매가가 8만원입니다. 입찰가는요, 약 2,000원씩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입찰 시작해주세요. 자, 96,000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98,000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10만원 나왔습니다. 와. 자, 106,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108,000원 올라왔습니다. 자, 11만원 나왔습니다. 아이스님 11만원 올라왔고요. 자, 지금부터는 5,000원 단위입니다. 자, 이경민이 115,000원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145,000원 올라왔습니다. 자, 2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만원 들어왔으니까요. 만원 단위로 올라갈 거고요. 자,
글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 글입니다. 21만원, 21만 5천원까지도 없으시면 저희가 21만원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카운팅 진행할까요? 네 카운팅으로 네. 진행할게요. 네 카운팅 진행합니다. 자 5, 자 4, 자 3, 2, 자 1, 주스. 아 카운팅이 되기 전에 야, 또 버저비 써가요. 아슬아슬했어요. 자, 아슬아슬했어요. 자, 자유님. 자, 2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LOM님 2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바로 카운팅 들어갈게요. 자, 5, 자, 4, 3, 2, 1. 자, 이렇게 해서 LOM님, LOM님 23만 5천 원에 평상 수납침대 퀸 프레임 플러스 책상 책꽂이에 낙찰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네. 축하드려요. 아,